저 왔어요. 부달찌입니다. 자, 오늘은 이 회색 스컬피와 요런 각종 도구들을 활용해서 작은 피규어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색 스컬피가 요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빵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밀가루에 체를 치는 거겠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점토를 만지기 전에 점토를 갈갈이 분해를 해서 조물조물 반죽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회색 덩어리는 스컬피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반적인 점토보다 훨씬 단단해서 지문 없어질 것 같은데 이만한 게 없어서 이거 씁니다. 자, 이렇게 큰 덩어리 두 개를 나눠주시고 조심스럽게 합쳐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머리랑 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이제 팔이랑 귀 모양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완성작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트. 자,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가 잡혔으면 눈, 코, 입 그려볼게요. 여기가 중심인 코고, 여기가 입이고, 또랑또랑하게 생긴 눈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대충 규격을 보아하니까 요 정도 사이즈면 진짜 햄스터만 할 것 같아요. 이제 성형을 제대로 해볼게요.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좀 제대로 잡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엉덩이가 될 부분이고요. 지나치게 갈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물조물 만져줍니다. 근데 이거 햄톨이 솔직히 00년생 이후부터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아가 때는 이 애니가 국룰이었거든요? 진짜 귀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방네 집 한 채 한 채마다 햄스터가 다 있었어. 농담 같죠? 농담이에요. 햄스터 없는 집도 있었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장난감이 햄토리는 아니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동년배 사람들은 이 캐릭터가 얼마나 유명하고 파급력이 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봐도 되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햄스터라는 제한된 동글동글한 형태 안에 뭐 수염 달린 대장도 있고 머플러도 있고 리본도 있고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자는 캐릭터도 있고 생각해보면 컨셉이 진짜 다양했어요. 그렇게 귀여운 햄스터들을 보면서 아 나도 햄토리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아 두근두근 너무 떨려 해서 햄스터를 데려왔는데 어림도 없죠? 손 겁내 물리고 피 철철하고 아무튼 햄토리 로망 다 깨지고 그렇게 핑크색 꼬물꼬물 새끼 햄스터 보면서 2차 충격 받고 대대손손 살다가 시간이 흐른 후 모두 햄토리 별로 떠나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제 햄토리 인중을 만들어 볼게요. 비슷한 크기의 점토를 동그랗게 붙여준 다음 윗부분을 살살 펴줍니다. 이때 아랫부분은 펼치지 않고 원의 절반만 딱 위쪽으로 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펼치고 나면 이렇게 3자의 설치류 입모양이 완성되는데요. 입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해서 비례에 맞는 눈을 그려줍니다. 지금 당장 이 스케치가 완성본이 될 건 아니니까 여러 번 살살 그어가면서 정확한 형태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까먹지 말고 입모양도 잡아줍니다. 그렇게 입모양을 잡아주고 나신 뒤에는 코도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코를 붙이고 나면 전체적인 인상이 보여요. 아, 그럼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이 잡힌단 말이죠. 그 각대로 눈의 정확한 스케치를 깊게 그려줍니다. 귀도 한번 대충 사이즈를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두 번째 하트. 귀의 덩어리감이 어색하지 않다면 우선 붙여봅니다. 만약 틀렸다면 또 떼버리면 되니까 우선 한번 붙여서 느낌을 볼게요. 귀의 형태도 요 정도 사이즈와 양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도구를 내려놓고 이걸 준비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화용 브러쉬 클리너입니다. 그래서 이 붓에 초점 무슨 일이야? 초점 정신 차려. 야야, 정신 차려봐. 그래서 이 붓에 클리너를 묻혀서 스컬피를 싹싹 닦아주면은 스컬피 면이 되게 정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확실히 약간 스컬피의 표면이 살짝살짝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런 느낌으로 확실히 표면이 좀 더 균일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좀 더 디테일에 잡아준 다음에 표면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다 해왔습니다. 확실히 그 표면 처리를 하고 나니까 따로 서페이서를 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질감이 매끄럽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유화용 브러쉬 클리너를 사용했지만 다른 조형사분들은 베이비 오일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빵댕이!
자, 그럼 이제 이 회색 펜토리에게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종이 호일 위에 아크릴을 짜주시고 채색을 들어갑니다. 우선 배경색이 되어줄 아이보리 털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 상아빛이 도는 흰색을 칠해주었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막 주황색 털도 나있고 약간 살구색 같은 털도 나있고 하는 걸 봐서 골든 햄스터가 모델이었던 걸까요? 뭐 어떤 종류의 햄스터를 보고 이거를 만들었으려나? 일반적으로 햄스터의 평균적인 수명은 2년에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가방가 햄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은 10년 넘게 방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뭐 현실에 기반한 고증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뒷모습까지 색칠을 해주시고 뭐야 좀 징그러워. 그렇게 검은색으로 눈동자도 칠해줍니다. 뭔가 칠하다 보니까 조금 크리피하긴 한데 곧 귀여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흰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을 살짝살짝 찍어주고 아주 그냥 제일 깜찍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요 하얀 하이라이트 부분을 칠해줍니다. 반대쪽도 최대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칠해주세요. 뺨과 발에도 연한 핑크색을 칠해준 후 한번 멀리서 보면서 느낌을 봅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다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뺨에 있는 수염을 그려줄 건데 붓으로 그리는 거 너무 힘들고 섬세한 과정이니까 그냥 펜으로 그릴게요. 적당한 길이감에 선을 1차적으로 그려주시고 반대쪽에도 비슷한 비례로 선을 그어줍니다. 요렇게 그리면 되겠다 라고 확신이 섰으면 그때부터 이제 두께를 주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숨을 참고 러브 다이브가 아니라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첫 애완동물을 기르게 해주었던 방가방가 햄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세요. 엉덩이 너무 잘 나왔죠? 진짜 역대급이야.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 엉덩이. 아무튼 요 정도 비례라면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